지난해 민속 씨름리그 2차 대회 때 영월 대회에서 장사에 처음으로 등극을 한 이진호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 그리고 네. 자기 출생 팀에 있는 고향에서 장사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바람에 굉장히 기분이 더 배가 됐죠. 예, 특히나 이 민속 씨름 리그를 아마 이준호 장사는 더좀 본인이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할 텐데 네. 8강까지 올라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화면 왼쪽이 청사파의 연수구청의 정민궁, 화면 오른쪽이 영월군청의 이준호 장사입니다. 8강 경기입니다. 네, 양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은 이 정민웅 선수는 상대의 어깨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앞무릎치기, 뒷무릎치기, 오금방귀기 등 손기술을 자유자재를 구사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에 보면 이준호 장사는 큰 상체, 두꺼운 상체를 이용해 상대를 밀고 들고, 네, 잡채기 등 허리 기술에 주로 강한 몸무게를 보이고 있는 게 이준호 장사죠. 그렇습니다. 이준호 장사 같은 경우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다부진 이 체격으로 선수들을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네, 보통 이 자기 신체와 맞는 기술 주특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키는 작지만은 이 두꺼운 상체를 이용해서 상대를 아하. 제압하는 힘의 씨름의 대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3판 2선승제. 첫 판입니다. 경기 시간은 1분입니다. 아직 정민궁 선수는 장사 타이틀을 가져간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무려 두 번이나 장사 타이틀 못했죠. 네. 2등만 두번 했습니다. 자, 첫 판인데요. 네, 자, 빗장거리! 빗장거리입니다. 아, 이준호의 빗장거리가 통하면서 첫 판을 영월군청에 이준호 장사가 챙겨왔습니다. 네, 정민웅 선수가 손기술로 상대를 빠지면서 이 손기술을 구사하는 순간에 이준호 선수가 그걸 잘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거리를 두지 않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 상체를 밀면서 그 거리에 맞게끔 다리까지 들어간 동시에 네. 이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민웅 선수가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빗장거리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치기가 주특기인 이준호 장사인데 첫 판을 빗장거리를 성공시키면서 첫 판을 따내게 됐습니다. 영월군청 전충식 감독인데 그리고 김상태 코치의 지금 지도를 받고 있는 이준호 장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속 씨름 리그 출범한 이후에 지난해 처음으로 33살의 나이로 이준호 장사가 장사에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각별한 이 민속 씨름 리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차전에서 우승했던 노봉수 장사는 네. 이 민속 무대에 들어오자마자 장사를 했지만은 그에 반면 이준호 장사는 이 30살이 넘어가면서 늦뜨기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 항상 저 선수는 장사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기량이 있는데 아쉽게 못하면서 이 30대 후반에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자기 관리와 노력이 꾸준히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준호 장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민속 씨름 리그가 출범하면서 선수들에게는 좀 많은 기회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연수구청의 최근식 감독과 구자원 코치입니다. 네, 또 연수구청의 최근식 감독은 이번에 새로 또 부임했죠. 그렇죠. 그리고 전충식 감독인데요. 영월군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첫 판은 영월군청의 이준호 장사가 빗장거리로 첫 판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 판. 자, 오금쪽 손을 이용해 보는데요. 밀어치기 이준호 장애가 됐습니다. 정민궁 선수가 지금 손을 놓으면서 다리 쪽으로 손기술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손기술을 시도하는 순간 이 오금 무릎 뒤 오금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호 장사는 손을 밑을 주지 않기 위해 상체를 세우면서 밀고 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잡지를 못하고 정민궁 선수의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낮아서 손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다 보니까 공수가 잘 먹히고 있어서 이준호 장사가 조금 유리하게 자기 끌고 가고 있는 게 아, 보이죠. 그렇군요. 상대의 장점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장점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좀 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궁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입상 성적은 없는데 지난해 이제 용인 대회에서 태백급 8위 그리고 지난해 또 구례 대회에서의 좀 2위가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8강전에는 잘 올라오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이준호 장사같이 이렇게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감이 없으면 조금 지금처럼 약간 아, 아쉬운 면이 보여요. 그렇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상체를 세우고 밀던 이 공간을 원으로 빠지면서 그거를 빗겨나가야 되는데 네. 정면으로 가슴 박다 보니까 자꾸 가슴이 들려서 손이 닿지가 않는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신체 조건 특히나 신장에 있어서 6cm가 더큰 정민궁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판 5초가 흘렀습니다. 장외가 되면서 다시 선수들이 삿발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55초.
항상 시합을 보면 첫날 첫 판이 제일 힘듭니다. 네. 예, 지금도 접시 맛이 긴장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왔는데 많이 보검을 느끼죠. 그렇군요. 이준호 장사가 움직여 봅니다. 아래쪽 파고들고 있고요. 정민궁 선수가 오른손 회사발을 놓친 상황입니다. 네, 장기준 넘어가면서 이제 정민궁 선수의 원하는 템포로 왔으면은 네. 자 여기서 좌우로 흔들면서 거리감을 좁히면서 밑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가슴에 걸려서 네,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네. 옆에서 봐도 이 이준호 선수의 가슴이 훨씬 굵은 게 두꺼운 게 보이죠. 그러네요. 바짝 숙이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남은 시간이 이제 7초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푼 수비자들 취한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장 30초에 돌입을 하는데요. 경고를 하나 받습니다. 먼저 삿발을 놓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이준호 장사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집니다. 네,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손을 삿발을 놨지만은 정민용 선수는 오금을 잡았습니다. 손을 바깥으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먼저 손을 바깥으로 푼 선수가 이 수비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결국 두 번째 판 1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고요. 연장 30초에 들어갑니다. 이 8강 경기가 이태현 교수 얘기대로 가장 선수들 일단 첫 경기다 보니까 지금 긴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체력 안배도 결국은 장사 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잘 하면서 이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선전부터 올라오면서 네. 한 6판 정도의 경기를 하고 올라오는데 이 8강전부터 체력 소모 많으면 결승전 올라가서 쓸 힘이 없어서 지치게 말죠. 그렇죠. 그래서 8강전부터 예선 첫 판부터 이 체력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연장 30초까지 물론 30초라는 시간이 뭐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또 경기를 하다 보면 30초는 금방 갈 수가 있는데 네. 선수 입장에서 30초가 굉장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씨름은 보면은 이제 1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이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100% 힘은 아니지만 상대의 밀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에서 70%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 많죠. 네. 두 번째 판 연장 30초입니다. 잡채기! 아, 정민궁의 잡채기가 통했습니다. 네. 아, 이준호 장사가 기술을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에 잡채기가 바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준호 장사가 상대를 자기가 주특기에서 밀어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상체를 띄운 다음에 밧다리 걸기를 들어갔는데 네. 이 중심이 너무 떠버렸어요. 자기만 혼자 상체가 위로 떠버리는 바람에 정민궁 선수가 지금 어깨를 잘 박았습니다. 아하. 지금처럼 밑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박아줘야 되는데 예.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준호 선수가 뜨자마자 바로 잡아놓고 왼쪽으로 제끼면서 이제 잡채기로 대치 기술이 성공했죠. 네. 아, 정민궁 선수가 이제 한 판을 만회했는데 상대가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잡채기를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차의 공격이 있어서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중심을 한 바짝 툭 낮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앞서 판에서는 힘으로만 하려고 팔을 집어넣으니까 상체가 들렸는데 이 또 몇 판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컨트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관중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좌석도 지금 한 칸 한 칸 다 뛰어 앉아서 경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수들도 지금 함께 있고 그리고 또 관중분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안산에서 펼쳐지는 김홍도 장사 씨름 대회이기 때문에 또 안산 쪽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들을 보면은 과거와 달라진 게 옛날에는 네.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죠. 많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젊은 여성분과 심지어 이제 카메라까지도 예. 만원경진 하죠. 큰 카메라까지도 많이 들어온 게 씨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씨름의 인기를 이끌었던 또 가장 이제 선두 역할을 하는 체급이 바로 이 태백급인데 그렇죠. 네, 80kg 이하 선수들입니다. 워낙 이 또 몸이 아름답게 이렇게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여성 팬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씨름의 대표적인 건강미를 보여주는 체급 바로 이 태백급이죠. 예. 자, 두 선수는 1대1이 되면서 세 번째 판입니다. 이번 판의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첫 판은 이준호 장사의 빗장거리, 두 번째 판은 정민공 선수의 잡채기였습니다. 세 번째 판. 정민공 선수가 심판이 원하는 자세를 잡지 않아서 경고 하나 받았고요. 세 번째 판 시작됐습니다. 자, 밀어보는데요. 방어하고 있는 정민공. 아, 이제 정민공 선수가 상체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봅니다. 그리고 덧거리까지 정민공. 결국 네. 정민공의 승리로 2대1 연수구청의 정민공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이 정민공 선수가 밑으로 파고 들어오자 상체가 뜬 이준호 선수가 덧거리 기술을 구사했는데 그거를 잘 막아냈죠. 바로 배지기로 덧거리가 들어오면 배지기가 노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배지기로 밑에서 들어가서 배지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첫 판을 먼저 잃었습니다만 내리 두 판을 가져가는 정민공. 네, 보시죠. 여기서 덧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덧거리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바로 배지기 자세에 대치기 당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때는 덧거리 기술 거는 것보다 상대의 중심 포인트에서 멀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아,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급하게 덧거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태현 교수 얘기대로 정민공 선수가 이제 낮게 자세를 또 상체를 들지 않으면서 또 좋은 기술을 두 차례 발휘를 했습니다.